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오늘은 웨딩 찔레 한 분에 여러 개 모아 심어서 넝쿨로 올리기 할 거고요. 또 분재형으로 잘 생긴 애는 화분에 심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웨딩 찔레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고 반복하는 아주 예쁜 찔레입니다. 포트에 들어있는 웨딩찔레 중에서 분재목으로 키우기 좋은 애들은 따로 빼놓고요. 넝쿨성으로 잘 뻗어가는 애들을 세 포트 모아서 큰 토분에 심어보겠습니다. 지축대를 세워서 넝쿨로 키워보려고요. 품새가 좋은 애들은 분재목으로 따로 빼두겠습니다. 토분에는 마사랑 분갈이용 흙이랑 섞어서 미리 넣었습니다. 아랫부분엔 굵은 마사 넣었고요. 웨딩찔레도 포트에서 꺼내서 너무 많이 털지 말고 그냥 심어도 됩니다. 분이 크기 때문에 뿌리만 펼쳐서 얹으시면 돼요. 얘들은 품새가 크고 잔뿌리가 많이 뻗어 있어서 살살 건드려만 주고 심어도 옆으로 새순을 많이 뻗을 거예요. 뭉친 흙만 풀어주고 뿌리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로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식물의 뿌리에 자극을 주면 식물이 더잘 자라려고 새뿌리를 뻗는답니다. 세 포트만 넣었는데도 한가득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봐도 좋을 건데 나중에는 너무 늘어질 거라 지금부터 아예 지주대를 세워서 묶어주겠습니다. 거름도 자주 주셔도 되고요. 윗부분은 넓지만 아랫부분은 좁으니까 아랫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지주대를 세워주세요. 윗부분에는 마사를 넣어줬습니다. 분갈이 흙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줬을 때 떠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고요. 보기에도 깨끗하고요. 요즘은 집게핀이 많이 나와서 집게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요. 저처럼 원형 끈으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아랫부분에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라서 무거운 것을 얹고 작업을 하기도 좋아요. 물을 듬뿍 주고 이제부터 나오는 새순들을 계속 지주대에 묶어주면서 키우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목대 좋은 아이로 화분에 심어서 분재용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미리 흙을 털어서 물올림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들이 가뭄을 탈까 염려도 되고요. 자, 보세요. 거의 배양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잔뿌리만 남았죠. 뿌리는 많이 안 건드렸습니다. 몸살하지 말라고요. 사각분에도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나무가 묵은둥이라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철사를 걸어주려고 합니다. 살짝 자리를 잡아놓고요. 가는 마사로 뿌리 사이사이를 잘 채워줍니다. 뿌리 사이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다뤄주셔야 해요. 꽃이 피고 있는 시기이고 날씨도 덥고요. 이럴 때는 손길이 더 섬세해야지요. 자, 이제 철사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원형 철사들은 잘 구부러집니다. 저렇게 용도에 맞게 고정을 시켜서 그 사이에 흙을 넣어주면 되고요. 철사는 마무리는 땅 아래로 보게 해주세요. 위로 있으면 다음에 분갈이 할때 손을 다치기 쉽습니다. 여름철 나무 분갈이를 할 때는 철사로 고정화 작업을 시켜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물을 듬뿍 주고요.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관리하시다가 점점 밝은 곳으로 꺼내주세요.
분재형에서 필요 없는 가지는 아낌없이 잘라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목대를 예쁘게 만들고 위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웨딩 찔레로 인사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꽃 관리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